오직 신촌에만 있는 면 요리가 있다는 제보. 비주얼부터 맛까지 only one, 유일한 면으로 소문났다는데요. 수소문 끝에 찾아온 또 다른 골목. 모여드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코스. 좁은 가게 안을 꽉 채운 손님들. 이곳에 면 대상이 있다고요? 혹시 이분? 아니면 저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SK 생각속투데이 팀인데 여기 무슨 면 대상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네, 잘 찾아왔어요. 제가 면 대상입니다. 365일 면에 대해 공부한다. 신촌 면대생. 면이라고 다 같은 면이 아니라는 말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면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감사합니다. 우와. 사골을 푹 꼬아낸 깊은 국물. 탱탱한 면발. 여기에 소고기 고명도 푸짐하게. 쌀국수 아니에요. 고기 묵국 같은 진한 풍미. 우육면. 깔끔하다.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담백한 맛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센 맛 없이 되게 가볍게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다고요? 이건 어떠세요? 매콤한 국물을 보아하니 육개장? 짬뽕일까요? 이것도 우육면인데 얼큰한 우육면? 고급화된 육개장 맛? 수제 고추 기름으로 더욱 화끈하게. 육개장과 마라 사이. 얼큰함으로 중무장한 쫄깃한 면발. 맛있음이 우육탕면으로 태어났습니다. 얼큰 우육면. 그리고 친구분은 국물 있는 거 안 드시나요? 오늘 이게 삘이었어요. 나는 면대생 스타일. 세상 유일한 면 중 하나. 중국식 수제 땅콩 소스에 볶은 고기가 면발 위로 듬뿍. 깨부수면. 양파튀김과 함께라면 고소함이 더욱 올라간다고요. 양파예요. 고기랑 튀김이 섞여 있는데 깨까지 섞여 있어서 고소한 맛까지 나고 촉촉한 맛이 좀 더 많이 나요. 촉촉한 맛 바꿔 맛은 더블로. 향긋한 고수에 술안이 싹. 튀긴 오겹살까지 더했습니다. 동남아풍 스타일. 그 이름 청아한 면. 모두 다해 신촌을 빛내는 유일면이랍니다. 아직까지는 신촌 자체는 분위기가 죽지 않고 많이 살아있는 걸로 느껴져요. 저희들의 추억을 많이 담긴 신촌으로 한번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